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탈환국 6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리즈물을 10개 정도 하고 주제를 바꿔서 또 다른 거를 만들고 그러는 게 이제 저의 컨텐츠 이제 작업 이제 구상이고요. 오늘 시간에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한국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이 싫어서 나간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모든 이제 기회를 저 한국인으로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이제 잘 정착하고 이제 또 이렇게 그 세계 여러 나라로 이 네트워크를 뻗어나가는 그런 취지에서 이 시리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이제 저희 그 미국이나 캐나다 이제 이민을 할 때, 아, 정말 내가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영주를 할수 있을까? 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가셔서 상황이 바뀌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상담을 정확하게 잘 받으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정말 그 확률적으로, 이제 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펀더멘털, 뒷받침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미리 확인한 상태에서 옵션 1, 옵션 2, 옵션 3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안될 경우는 차선책으로 미리 계획을 짜고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29세에 저희 결혼을 해서 이제 그 미국으로 처음 왔는데요. 저는 옵션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정착을 하고 캐나다에서 이제 플랜을 짜고 이제 이러한 제 플랜이 있었고 저그 플랜 안에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민권까지 이제 8년 전에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 만약에 지금 현재의 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이제 자녀들을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공부를 시키고 정착을 시키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신 40대나 이제 50대 이제 50대 초반에 오신 분들은 다른 플랜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녀들과 같이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법은 어떨까 하고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저 캐나다 이민에서 한 웹사이트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 많은 이주공사들이 그리고 유학원들이 그 유학 후 이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그 30, 40대 그 중년 이분들을 가족들을 이렇게 저기 캐나다나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 미국의 유학 후 이민은 일단 학사학위를 졸업을 하고 이제 학사학위를 졸업한 상태에서 뭐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아니면 일반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H1B 비자라는 걸 그러니까를 받아가지고 J1 비자인 뭐 인턴십이라든지 H1B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서 이제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요. 트럼프 행정명령 이후로 이제 H1B가 이제 뭐 10만 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 이제 고연봉 소득자만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뭐 지금 진행도 되고 있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제가 유학할 때는 OPT가 이제 1년 동안 뭐 잡이 없더라도 무조건 주는 그런 그 오픈 취업 비자였는데 지금은 뭐 잡이 없으면은 이제 고국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설계를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과연 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과연 어느 정도 확률이 있는지를 미리 짚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 윈저 그러니까 이제 리밍턴 그러니까 이제 그 최남단의 미시간 디트로이트와 인접해 있는 도시에 살고 있고요. 일단 미국 그 이제 캐나다 쪽을 이제 먼저 온타리오는 이제 그 캐나다 전체에서 이제 제일 인구가 많은 주로 보고요. 일단 선호하는 주다 보니까 그 이민자들이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OINP 온타리오
이렇게 해서 온타리오 업데이트 2020년을 가보면요, 그 온타리오 주에 이제 이민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프로그램이 이제 업데이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 후 이민이라고 해서 이제 2년제, 1년제 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 이제 얼마든지 이제 그 지원을 해서 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8월 19일 날 이제 이게 저기 그 열렸다가 뭐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만에 이게 닫혀버린 상태로 됐고요. 그다음에 뭐 7월 달에 이제 뭐 추가 직종들이 이제 컴퓨터 직종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포스팅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6월 달, 5월 달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수속을 중단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7월 2일 날 이제 그 제조업 직종으로 이렇게 추가가 된게 발표가 되었고, 뭐 6월 달에 이제 이제 새로 그 휴먼 캐피탈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파이낸셜 매니저라든지 뭐 이런 직종으로 이제 그 사람을 뽑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5월 22일 날 이제 잡오퍼 스트림이 이제 지원을 시작을 해서 요 시간에 닫혔다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3월 달로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임플로이 잡오퍼 1347명, 그다음에 PhD 뭐 이런 식으로 MOC 파일럿 해서 7391명을 선발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온타리오 그 노미니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 소개를 이제 했고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미국 영주권에서 이제 가족 스폰서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을 받으려면 이제 가족 이제 패밀리 베이스드 스폰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그 미국의 이제 그 USCIS.gov, 그래서 CBP하고 이제 USCIS.gov가 이제 미국 이민국 사이트인데요. 거기에 이제 계속 매년 이렇게 매달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F1부터 F4가 있는데, 그 이제 어떻게 구별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에 대한 그런 비자, 영주 비자 할당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지금 이제 F1 같은 경우는 이제 미혼 자녀의 그 아들이나 딸, 미국, 그러니까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고 아들하고 딸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을 해외에서 초청을 할 때, 그게 이제 제1순위로 이제 표시가 되고, 2014년 7월 8일 거를 수속을 하고 있으니까 한 6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F2A 이제 영주 비자 같은 경우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자녀들이 지금 현재 지금 오픈 상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F2B라는 거는 이제 그 결혼하지 않은 아들과 딸의 이제 21세가 넘은 이제 그 영주권자의 그런 자녀들, 21세가 넘은 자녀들이 지금 현재 5년 정도 기간을 기다려서 영주권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F3 같은 경우는, 그 결혼한 아들과 딸의,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한 아들과 딸이 이제 F3 비자를 받아서, 이게 12년 만에 이제 수속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형이나 누나, 뭐 언니, 오빠가 이제 그 미국에서 시민권자면은 이제 초청을 이제 신청을 해서 대략 한 14년 정도를 기다려가지고 이제 형제 초청으로 이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대학 학비가 굉장히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리지, 그러니까 여기 캐나다에서 가장 뭐 많이, 이제 유학 수속으로 이제 칼리지를 이제 기술직이나 이런 그 2년제, 1년제, 3년제로 많이 가는데요. 그런 기술직으로 이제 갔을 경우에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해서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뭐 많이 없습니다. 결혼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고, 그 대학을 졸업해서 전문직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현실적으로 이제 그 추첨식이에요. 그래서 1년에 뭐 6만 5천 개 한다, 8만 5천 개 한다 하면 그만큼만 이제 추첨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저기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H1 비자를 주고 있고, 거기서 이제 6년 안에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받는 그런 이제 전통적인 형태의 영주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사립대학이나 공립대학의 1년 학비가요, 대략 한 한국 돈으로 5-6천만 원 정도 되는데, 4천만 원에서 5-6천만 원 되는데, 체류비까지 뭐 해서 한 1억 정도, 뭐 많게는 그렇게 쓰고, 이제 적게는 뭐 2억 5천 정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학사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졸업을, 4년제 졸업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취업비자 받고, 거기서 이제 그 OPT 받은 상태에서 H1B 받아서, 이렇게 이제 영주권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학사 졸업 후에 영주권, 결혼 이외나 이제 그 취업비자 스폰서 이외의 자력으로 굉장히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석사 2년은 대략 이제 학비 1억 정도 든다고 보면, 뭐 대학원에서 뭐 연구, 조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한 달에 뭐 2,000불씩 지원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석사는 이제 자비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고요. 박사 과정은 이제 석박사 통합 과정인데, 이제 그런 경우는 한 5년 정도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그 RATA 뭐 Teacher Assistant나 이제 Research Assistant 이제 뭐 연구실에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일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가족과 이제 뭐 기숙사 뭐 타운하우스 같은 그 학교 마을 캠퍼스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콘도 같은 것들에서 살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취업 후에 영주권이 이제 2-3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영주권 후에 시민권이 이제 5년 걸린다고 보면, 대략 미국에서는 한 7-8년 정도 체류를 졸업하고 체류를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시민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18살 때 부모가 이제 48세로 가정을 해서 이제 21살이 지나서 이제 부모를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순위에 안 나오는 그 우선순위 초청 과정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대략 한 부모 나이가 한 73세가 될 때 미국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국 영주권에 가족 스폰서,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는 이게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팁이 있습니다. 팁이라고 하기보다도 이 나이가 줄어들려면 미국에서 이제 자녀를 이제 공부 학업 중에 아니면 이제 취업 중에 자녀를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 30세에 저희 첫 큰 아들을 이제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캐나다 동시 시민권자인데요. 저희 아들이 이제 앞으로 7년 정도 있으면은 이제 21살이 되기 때문에 7년 후에는 이제 그 영주권 스폰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국경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과 지금 캐나다에서 이제 동시에 뭐 여러 가지 그 미국에서 이제 취업 경험과 이제 캐나다에서 취업 경험을 이제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시민권자들은 이제 보통 이제 전문직 같은 경우는 국경에서 이제 취업비자를 바로 그날 당일날 받기 때문에요. 많은 그런 저기 취업에 그런 많은 기회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뭐 미국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닫혀가지고 지금 뭐 어렵긴 한데요. 일단은 그 취업의 기회는 캐나다보다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캐나다 영주권 부모 초청은 이게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현재 수속 기간은 대략 한 2년 정도 걸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무기한 아마 지금 중지 상태인데 대략 이제 2년 정도에서 3년. 근데 이것도 물론 저기 연초에 그 할당을 이제 해서 이제 그 빨리 신청을 해서 이제 그 영주권 부모 영주권에 이제 그 인컴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모님들을 이제 그 사회보장 제도에 이제 그 20년 동안 그 혜택을 이제 받지 않겠다는 그 저기 자녀의 서약을 일단 이민국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많을 경우에 이제 부모 초청까지 하게 되면 그 로우 인컴 컷 오프라 그래서 이제 그 소득을 어느 정도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좀
좀 그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에 그 자녀들이 이제 영주권을 받아서 이제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시민권자만이 이제 그 부모를 초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캐나다는 이제 영주권자도 이제 부모를 초청을 이제 인컴만 있으면 이제 부모를 인컴이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제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40대 중반 그리고 해당되는 카테고리 없고요. 그다음에 영어 이제 능숙하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해당되는 그런 이민 카테고리가 없는 경우에 자녀들을 열심히 잘 키우세요. 그래서 잘 키우시고 그다음에 이제 18살이 돼서 이제 칼리지나 유니버시티에 가면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취업을 해서 인컴 보고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계속 뭐 학업이라든지 뭐 그런 비지터 신분으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체류를 하시다가 자녀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이제 그 1년을 지나서 인컴 보고를 하고 그 인컴이 되면 부모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2년 안에 수속을 받아서 이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키 팩터를 보세요. 나이 점수 감소로 인한 46세가 만 지나면요.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1200점 중에 아주 적은 점수, 그러니까 120점이나 되는 점수가 이제 0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이가 46세가 넘으면 가까워지면 이제 일단 그 영주권 신청이 어렵고 그다음에 학생 신분으로 캐나다에 입국한 동안 한국에서 연 10만 불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녀 상속세가 면제인 국가가 이제 캐나다죠. 그래서 한국 방문 후에 캐나다에 재입국 시에 현금 소진하여 캐나다 자녀들 은행 계좌에 넣어줌.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그 세금 없이 그 돈을 현금을 이제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번갈아 가면서 학생 신분과 졸업 후 취업 비자를 바꿔가면서 합법적인 신분 및 근로자로 12년까지 체류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40대 부모님이 엄마가 이제 아버지와 같이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이제 저기 학교를 다니고요. 그 배우자인 부인은 이제 바로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노려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부인이나 이제 남편이 그 학생비자의 배우자가 이제 취업을 한 상태에서 이제 뭐 농장 영주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업 영주권, 부족 직군 영주권을 통해서 일단 학업 중에 이제 배우자의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캐나다 이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부족 직군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시 지원이 자격만 되면 그리고 회사가 이제 그 레터를 써주고 이제 서포트 자료를 제출을 해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미디안 웨이지 중간 임금이면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번갈아 가면서 학생 신분과 졸업 후 취업 비자. 그러니까 학생 신분에서 2년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치면 3년 동안 이제 유학 후 이제 취업 비자를 3년을 주면 그게 5년이에요. 5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자가 조금 약간 여유를 주는 것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5년에서 5년 5개월 정도를 본인이 이렇게 저기 취업 비자를 배우자 중에 한 명은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 체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남편분이나 부인분 중에 한 분의 신분이 끝나면 그 다른 배우자가 또 학교에 등록을 해갖고 그 반대쪽으로 이제 취업을 해서 그렇게 12년 동안 자녀를 1학년 때 데리고 왔으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그 학업을 지속을 하고 이제 자녀들과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캐나다에서 12년 동안 학생 신분과 취업 비자 신분으로 바꿔가면서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자녀들은 자녀 스스로 이제 그 학생 비자를 받아갖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뭐 대학을 칼리지를 간다 그러면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취업을 이제 하면서 이제 돈도 벌어가면서 할 수 있고요. 칼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금이 약 캐나다 달러로 한 16,000달러 정도 되는데 등록금이 이제 미국에 비해서 많이 저렴합니다.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칼리지 다니면서 방학 중에 이제 풀타임 하고 학기 중에 20시간 하게 되면 방학이 한 4월 한 20일부터 한 9월 초까지이기 때문에 이 5개월 동안
1년에 해당되는 등록금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저기 벌어들일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취업하고 이제 기술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이제 그 부모 그 초청을 할 수가 있고, 영주권이 나오는 순간 슈퍼비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신청을 해주면, 그 부모님은 이제 그 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동안 그렇게 비지터 신분으로 장기 비지터죠. 뭐 2년, 10년 동안 계속 체류를 할수 있어요. 2년마다 이렇게 갱신해가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족 같이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부모 자녀들하고 취업 이제 그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영주권, 그러면은 이제 부모가 48세, 50세에 이제 자녀를 통해서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인컴이 돼야 되는 거죠. 로우 인컴 컷오프 2020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LICO라고 하고요. 뭐 구글에서 뭐 빨리 찾아보죠. 로우 인컴 컷오프. 아, 이게 2020년인데 제가 좀 업데이트를 하면, 이게 이제 아빠, 엄마, 아들, 딸 4명이죠. 그럼 4명을 이제 저기 부양할 수 있는 인컴이 돼야 되니까 한번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그 4명 가족 기준으로 아빠, 엄마, 아들, 딸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만약에 이제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데 이제 세 가족이 같이 산다 그러면 39,672. 그다음에 이제 자녀가 아이를 낳았다. 근데 뭐 싱글이 초청하게 되면 이제 둘이니까 3명이 39,000이고요. 자녀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2명이면 54,630. 요, 그러니까 부모를, 조부모를 포함해서 부모를 포함해서 요 금액이, 예를 들면 아들, 딸, 그 다음에 이제 남편, 그 부인, 아들, 딸, 그 다음에 엄마, 아빠, 그렇게 되면 6명이잖아요. 그러면 66,613점을 충족한다. 자녀가 싱글일 경우에 이제 3명을 초청을 하는 거니까, 자기까지 같이 사는 거니까 39,672.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39,671을 받기 위해서는 시급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39,672 나누기 52주 나누기 40시간. 그러면 임금이 대략 한 19.07, 19.07이 되면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된다고 이제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녀가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게 최대한 서포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 적용 사례는 이제 저의 케이스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 29세에 미국 유학을 했고, 그다음에 저 이듬해 그 30세에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출산했고요. 31세에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을 했고, 36세에 이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을 했고, 39세에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에서 그 국경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취업을 했었고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저희 아이가 21살이 되는 그 52세에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이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경 도시 윈저에서 미국 영주권 취득 후에 지금 캐나다와 미국에서 이제 쌓았던 경력을 바탕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이제 미국에 출퇴근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다시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31세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캐나다와 미국 경력을 쌓으면서 글로벌 기업의 이제 기업 간부로서의 경영 기반을 다짐, 그리고 컨설턴트로 이제 사이드 작업을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퇴연금과 주식 배당금 투자로 은퇴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5세에 이제 주식 배당금 연금소득, 뭐 제가 부동산을 늘리게 되면 부동산 컨설팅 소득이 발생을 할 거고, 캐나다의 이제 탄탄한 은퇴제도 활용하여 또 제가 또 회사에서 연금을 관리하고 이제 그 투자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인볼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자료와 이제 저의 그 노하우를
잘 축적을 해서 현직에 있을 때보다 이제 많은 은퇴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이제 한번 연락을 하시고 저와 이제 상담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웹사이트 통해서 이렇게 info@mjhrconsulting.website 카톡 mjdvm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